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웨트린이 진짜 이 메트로놈 그거를 진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었을 때도 사실 템포만킹을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실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우리 정말 메트로놈 베트로놈? 베토벤의 메트로놈을 켜놓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떨리시겠다. 네, 그러네요. 못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초격. 지은쌤은 심지어 1바이올린은 하지도 않았다는 거. 하지만 1, 2번은 2바이올린 하셨다는 거. 이거는 메트로놈 마킹 88. 갈게요. 네. 아니 진짜 우리가 한 템포 그대로 아니야? 떨림이 저는 110이면 느껴져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자, 오늘 할게요. 이분은 이분은 표 110. 내가 더 빠른데? 여기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33마디. 33.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아, 30, 31. 아, 여기. 할게요. 네. 조용해요. 맞아요. 무조건 맞대. 근데 생각보다 나는 이건 되게 느리다. 왜냐면은 몰토 에 비바첸데 마지막은 63. 따라란. 우리 템포. 알레그로 올토 비바첸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더라? 정말 와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하면서 느꼈어.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대단히 빨리 들리진 않았어. 그냥 좋았어. 진짜 빠르구나.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거 불가능인데? 몇 번 해볼게요. 네. 아 여기 맞춰서 하셔야죠. 다시. 이거는 살려야겠다. 이거는 진짜 편집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아, 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하면 더 헷갈려. 어, 맞아. 아, 이게 성공을 해볼게요. 지금 10분 남았는데 우리 이거 풀렸어야겠다 이 영상. 이걸 성공하는 과정. 이게 바로 베토벤의 정신이야. 내가 어? 저 숨. 야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난. 어 방금 됐어. 됐어. 네. 계속해. 네.
되는 거 아니야? 됐다 이제 마스터.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너무 깔끔. 아, 진짜. 아, 진짜. 알레그로 콤브리오는 100이야. 되게 빠르게 했다. 전 세컨을 해가지고 계속 8분 동안 없었어요. 8분 동안 해보, 해보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8분 동안.